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옳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아니죠.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싹 배신해서 그 뭐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성폭력범이 아니라 성폭력 말하자면 그 자매폭력하고 그 여성 성폭력을 하고 살해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형수가 좀 있습니다.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비열한 거는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좀 만나보자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비방하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공무원님은 제가 1차 토론에 이야기했지만 예, 성완종 1억 사건으로 예,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는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예,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처음부터 지금 한 달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던 의원들이 유보 덕이 없다고 14명이나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그 단속이나 잘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구 가보세요. 대구 가보면 예? 유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국민을 배신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예? 파면한다. 이 여기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나는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전혀 승복 안 하십니까? 승복이 아니고 잘못된 예.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미 그 관우 토론회에 가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조하세요.